네, 미국 기업을 보고 그 안에서 또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어떤 미국 기업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크록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 네. 와, 주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아, 많이 올랐어요. 그냥 한 달도 안 쉬고 그냥.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죠?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3월 달에 가장 그 저점을 찍게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 그냥 주구장창 올랐어요. 그 뒤에 이게 몇 달이죠? 한 1년 넘는 기간인데, 그럼 봉이 12개잖아요, 월봉이. 근데 중간에 음봉이 2개 있는데, 그 음봉도 솔직히 음봉이라고 할 수 없는 음봉이에요, 그냥. 조정하는 십자봉.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물론 3월 달 이후에 다 이런 식으로 올랐으나,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이 뭐 100%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9월 달에,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달에 딱, 작년 9월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39달러에서 저가상으로 36달러에서 고가, 월중 저가가 36달러고 고가가 45달러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2020년 1월 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가지고 급락하기 바로 전 가격이 그 2020년 9월 달 그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때 저스틴 비버가 사고도 많이 쳤는데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엄청 많거든요. 1억 6,800만 명인가? 지금 아까 봤을 때. 네. 근데 9월 달에 저스틴 비버가 노란 클로그 사진을 올렸어요. 클로그가 그 고무 신발 앞면에 그 구멍 나 있잖아요. 크록스 보시면. 근데 그 구멍 나 있는 거에 거기 배지 달 수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걸 지비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비치인데 제가 엊그저께 그 크록스인지 모르겠는데 한강을 갔는데 어떤 아기가 3, 4살 돼 보이는데 거기 그 크롱을 거기 달아놨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인데 뭐 배지 다양하게 달 수 있어요. 예, 크롱이 네. 초록색 크롱이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크롱 뽀로로보다는 다른 걸 다는데 여기에 피자랑 곰인형이랑 도너츠를 단 노란색 그 지비츠 포인츠를 단 신발을 올렸거든요. 9월 달에. 그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뚫고 간 거예요. 이 주가가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그 9월 달이 코로나19 바로 전 그 주가였는데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더니 10월 달부터 그냥 이제 86달러까지 뚫어버리는 지금 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크록스가 지금 경기 회복이 안 됐는데, 그쵸? 막 신고 뭐 야외에 나가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편안한 신발을 신고 미국은 또 막 정원 딸린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거기서 막 나가서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록스가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신발을 만드는 업체를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FNF를 찾았거든요. 왜냐면은 크록스가 원래 그 편한 신발인데 편한 신발로 명성을 얻기 전에 원래 어글리 슈즈의 원조예요. 이게 원래 못생긴 신발이에요. 신발 자체가. 신발 자체가 이게 앞이 무슨 막 그 오리 주걱턱처럼 크잖아요. 그렇죠. 이만하잖아요. 거기 배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앞면이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어글리 슈즈의 원조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FNF도 어글리 슈즈로 재미를 엄청 봤어요. FNF가 상표를 잘 떼오거든요. 이게 자체 상표가 아니야.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똑같은데 잘 떼오면 내가 낳은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디스커버링이랑 MLB를 떼와서 엄청난 히트를 치잖아요, 지금. 근데 디스커버리의 약점은 계절용이라는 거예요. 뭐 폴리스나 이런 거 롱패딩이 유행을 했으나 겨울철 한정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FNF에서 고민을 하다가 뭐를 했냐면 2018년에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 내부에 슈즈팀을 신설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글리 슈즈를 팠어요, 완전. 그게 버킷 시리즈인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2월 달에 버킷 디어커 프리미엄 라인인 버킷 디어커 에어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글리 슈즈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그 어원이 나온 게 밑창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그 못생긴 게 걸을 때는 편해요. 그러니까 평평하고 이쁜 게 라인은 이쁜데 안 신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평평하면은 네. 그 라인은 이쁘잖아요. 근데 네. 오래 신으면 발이 아프죠. 근데 어글리 슈즈는 막 지그재그로 막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등산을 하면은 돌이 많고 이러는데 그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글리 슈즈로 재미를 엄청 봐서 이게 매출이 지금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궤도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게 FNF 전체 매출에. 그래서 이쪽이 완전 성공을 했고 사계절 매출용 아이템을 발굴했는데 어글리 슈즈로 이 히트를 쳐서 이 디스커버리의 계절성을 조금
커버를 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산린이가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에 산린이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산린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골프, 등산, 자전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왠지 몸을 부딪히는 농구나 축구보다는 안전할 거라는 인식, 야외 스포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골프 관련주, 등산 관련주, 자전거 관련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괜찮다. 산린이 덕분에 이런 슈즈가 뜬다. 그리고 어글리 슈즈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어글리 슈즈여서 둘 다 편함을 결국에는 어글리 슈즈긴 한데 그 기능성까지 어글리는 아니고 기능성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크록스나 이 그 FNF의 그 버킷 디어커 시리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FNF도 주가가 만만치 않은데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네, 있지 않아요? 이슈가 네. 생겼습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을 막 때리면서 신장 지역에서 파는 면화를 막 안 사면 우리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중국이 막 그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주가가 그래서 갑자기 그렇죠. 나이키도 그렇고 네. FNF는 MLB를 운영하기 때문에 MLB가 어디 리그입니까? 메이저 리그 아니에요. 미국의 메이저 리그의 선수들 상품을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태를 네. 보면서 언제였죠? 그 유니클로 불매 운동 했었을 때 네.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선택적 불매 운동이라고 약간 네. 그런 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닌텐도를 파는 대원 미디어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유니클로를 안 사는 사람이 닌텐도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닌텐도를 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유니클로를 안 사는 불매 운동자는 따로 있는데 그 보이스가 섞여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누가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비아냥대는 사람은 저거 한 사람이 동일인물이 저렇게 선택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인물인지 다른 인물이 섞인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선택적 불매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MLB 이런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점을 넘었으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기회가 되는 거죠. FNF가 그 기회가 안 왔어. 그 이슈가 안 터졌으면 지금 주가의 이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월봉에서도 20개월 선과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슈가 떨어져 가지고 음봉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13만 원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중국이 그렇게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까 선택적 불매 운동 했지만 네.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이키를 안 사고 MLB를 안 사는데 해적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벤져스 시리즈를 볼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물론 그것도 나이키를 신는 사람이 또 동일한 인물이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블 시리즈 좋아하는 사람은 마블 시리즈 보고 선택적 불매운동을 하는 거는 중국의 소수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전수조사 누가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한쪽을 완전히 뭐 그런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파가 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러면 미국의 브랜드는 더 브랜드력이 강력하거든요. 미국의 브랜드는 브랜드력이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택적 불매운동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결국 매수 기회였다는 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이제 나이키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온라인 판매를 진행했을 때 거의 뭐 불티나게 팔리면서 완판이 됐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중국 내 글로벌 브랜드 불매 운동 우려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만한 이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오히려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FN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미국 기업은 어떤 종목이죠? 네, 미국 네.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미국 시장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의 모든 기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요즘에 네. 미국에 상장이 된 중국 기업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뭐 그렇긴 하죠. 예를 네. 들어 그 이항이라는 종목 제가 얘기 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화 시스템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그 뭐 도심 항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드론 택시 띄워서 UAM. UAM. 그래서 이제 이항 홀딩스도 사실 그 공매도 기관에서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서 급락을 했고, 사실 뭐 안 좋은 기억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그 중국 원양자원이라던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중국 고섬이라던가 이런 거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사진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가 없고 막. 그래서 다 상장 폐지 당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때 계속 아니 중국에 만약에 1, 2위 하는 업체라면 나스닥을 가지 왜 우리나라에 상장을 할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는데 증권사에서 막 내놓고 막 보고서 내놓고 막 좋은데 빌려가지고 설명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중국 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국은 알아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타격을 받은 거는 다 이상하게 맛이 갔어요. 종목이 맛이 갔고 지금 조금 괜찮은 업체들은 그래도 한 1, 2년을 보다 보면 살아남은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검증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공매도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위해서 보고서를 내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기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비오미는 샤오미의 뭐 자회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은 종목 이름은 비오미인가요? 비오미 테크놀로지고요. 네. VIOT예요. 샤오미의 스마트 정수기, 스마트 선풍기, 스마트 냉장고를 제조하면서 급성장을 했어요. 이름도 비슷하죠. 샤비만 틀리고 오미예요. 샤오미가 20% 지분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기반 IoT 가전 회사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은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 뭐 냉장고한테 대화를 하면서 냉장고가 뭐 언제 그 온도를 얼마로 맞춰줘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IoT로 그 케이블 TV 볼 때 뭐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음악 들려줘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정도인데 나중에 이게 발전되게 되면 그 대화하는 사람들 거를 빅데이터로 걔가 학습을 해가지고 미리 예상을 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조금 단순한 건데 예를 들어 아이가 TV 앞을 지나가잖아요. 아이가 TV 앞을 지나가면 얘가 항상 봤던 뽀로로라든가 핑크퐁을 틀어줘요. 그리고 엄마가 지나가면 주말 연속곡을 알아서 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아이언맨의 자비스같이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 IoT 사물 인터넷이 우리 집안 곳곳에 있는 가전제품하고 맨 먼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집에서 만나기는 지금 가격도 세고 이러잖아요. 근데 냉장고, 에어컨, 뭐 오븐, 에어프라이어 이런 건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제 가전제품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롭다면 가전제품하고 대화를 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좀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버브 반도체를 봤거든요. 아 이렇게 또 어버브 반도체랑 연결이 되나요? 예, 어버브 반도체가 왜냐하면 지금 밥솥 관련주라고 해서 막 쿠쿠랑 이런 거랑 연관돼서 엮여서 뭐 나오잖아요. 언론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밥솥에 들어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회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밥솥 관련주를 자꾸 엮여가지고 뭐 쿠쿠홀딩스랑 어버브 반도체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어버브 반도체 그래서 밥솥을 만들어? 그러니까 밥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MCU를 네. 만들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게 그 가전제품을 제어해주는 부품인데 얘네가 지금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대우, 화웨이, 샤오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오미 테크놀로지가 샤오미가 2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샤오미도 납품을 하는데 아까 비오미가 어떻게 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오미가 샤오미의 제품을 OEM으로 납품을 하면서 성장을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부 반도체가 결국에는 세계적인 유수의 가전회사에 다 뿌려주기 때문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IoT 가전 시장이 커지면 어부부 반도체에서 공장에서 할 일은 많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밥솥, 냉장고, 에어컨, 실내 가정용 반도체 전문이다. 우리가 뭐 자동차용 반도체도 있고 예를 들어 혜성 DS 같은 종목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는 워낙 유명하고 어부부 반도체는 가전용 반도체에 특화된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제가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말했는데 왜 어버브 반도체 갖고 왔냐.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어떤 때인가요? 제가 계속 경기 민감업종, 소비업종 네. 계속 가져왔죠. 왜 반도체를 안 가져왔을까요? 이격이 너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어버브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부품 회사들이 죄다 적으면 20% 많으면 40%까지 조정받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거의 다시 신고가 그릴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으로 봤을 때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3개월을 빠져서 10개월 선에 왔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반도체 부품주들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그것을 지금 극복해서 그냥 신고가 간 애들도 몇 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개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떨어졌어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종목도 있잖아요. 테스나라던가. 그렇죠? 보세요. 네페스라던가. 전부 다 똑같잖아요. 지금 맞죠? 네. 3개월 동안 왜 얘기를 안 드렸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3개월 동안 음봉이 나와서 지금 네페스, 테스나 그리고 지금 뭐 어버브 반도체까지 지금 요 세 개만 봤는데 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월봉에서 10개월 선까지 조정받았어요. 20개월 선까지 오는 거는 20개월 선까지 오면은 시세가 꺾여 버려요. 지금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10개월 선을 타고 가는데 죄다 10개월 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멘트 업종이나 이런 걸로 재미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또 조금 빼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품 업종 3개월 조정받은 거에서 10개월 선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또 지금 재미를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뭐 삼성전자의 비율을 나쁘게 얘기했다고 모든 반도체 부품주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묶여 있어서 지수가 지루한 가운데 이 밑단에 있는 애들은 순환매를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계속 호황이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격만 줄어들면은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온 것 같아요. 3월 말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샤오미와 연관된 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어버브 반도체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여전히 보수적이신가요? 네, 저 삼성전자는 정말 뭐라 그럴까? 피를 말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피를 말리는. 빨랫줄 차트죠, 이른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은데 안 내려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흘러내리고 이게 빨랫줄을 넣는 차트거든요. 빨랫줄처럼 빨랫줄 집게처럼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빨랫줄이 이제 빨래를 걷으면 끝나겠는데 빨랫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 좋게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게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보시지 않으시는지. 네, 저는 실적이 네. 정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큰 반응이 없다. 네. 어느 대신에 정도로 나와야지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세요. 그럼 실적 지금 실적 표정지? 눈높이를 되게 높여놨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빅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럼 그 높은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려워요. 경기 민감 업종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요. 근데 반도체 배터리는 눈높이를 되게 높여놨어요. 그 눈높이를 넘으려면 네. 허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걸 넘지 않으면 시장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쟤는 수학 맨날 100점 맞던 애야. 근데 걔가 99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못 맞았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수학을 80점 맞다가 얘가 87, 88을 맞잖아요. 그럼 와, 너 진짜 잘 맞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거는 99, 88, 99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 주식시장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대신에 지금 이런 조정받은 이 중소형 주중에 이 반도체 밸류체인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공략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0, 30개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10조 원대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또 실적이 시장에 어떤 포인트가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4월 초가 되면 뭐 둘째 주 정도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